경주를 1400m 제19회 문화일보 배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불꽃대왕이 후미권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문세영 선수의 5번 K탑이 앞선을 장악합니다. 7번 최범현 선수의 여의골드가 2위를 따라붙습니다. 5번 7번 두 마리 선두권을 구축하고 있고 그 뒤를 9번 조인권 선수의 샌드짱 안쪽 1번 이동국 선수의 당찬 미소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조인권 선수의 샌드짱 5번 문세영 선수의 K탑이 선두 9번 샌드짱은 3위입니다. 5번 7번 9번 그리고 1번 2번 등의 선두권 그 뒤를 6번 12번 3번 13번이 따르면서 3코너에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문세영 선수의 K탑 2위인 7번 여의골드와의 간격은 2마신에 3마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5번 7번 그리고 안쪽 1번 바깥쪽 9번 그 뒤 2번 12번 6번 큰 거리차 없이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에 진입해 있습니다. 크게 앞서 달리는 말은 5번 문세영 선수의 K탑 2위인 7번 여의골드와의 간격은 4마신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으로 먼저 접어드는 5번 문세영 선수의 K타임의 모습 5번 7번 9번 12번 1번 2번 순으로 결승 직선으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있는 발걸음 보여주고 있는 문세영 선수의 5번 K타임입니다. 결승선점과 300m 점 선두로 돌파하는 5번 문세영 선수의 K타 바깥쪽에 추격전 펼치는 12번 박태종 선수의 광교비상 5번과의 간격을 많이 좁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5번의 덜미를 잡고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는 12번 박태종 선수의 광교비상입니다. 12번 5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10번 조경구 선수의 흑기사가 2위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남거리 50m 선두는 12번 광교비상 5번, 10번 두 마리만의 2위 다툼 12번, 5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2번, 5번, 10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네,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태종 선수와 문세영 선수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2번 광교비상이 1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19회 문화일보배경주 우승컵 박태종 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